일단 저는 처음에는 영빈이란 캐릭터를 이렇게 만났을 때 되게 좀 긍정적이고 굉장히 이 친구 인생 모토가 막 지금 현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를 좀 즐기자는 그런 인생 모토예요. 근데 이렇게 연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본인 주관을 가지고 딱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멋있기도 했었고 같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빈의 매력은 본인 인생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서광준이 봤을 때도 배우 차영빈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군요. 어? 네. 네. 저는 실제 성격이랑은 은근히 비슷한 면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그냥 사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결정장애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영빈이도 본인의 주관보다는 평소에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많이 호의를 베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친구들이 하고 싶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자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자고 하고 항상 그렇게 맞춰주다가 본인이 욕심나는 이 연기에 대해서 배우에 대해서만 굉장히 주관을 뚜렷하게 고집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작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드백이 없다는 있고 없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방영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이제 전 아직도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처우나 스태프들의 처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장의 진행 방식들이 조금 더 가야 될 길은 있고요. 저희들도 뭐 사전 제작으로서 뭐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많았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많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이제 많은 행보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많이 개선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도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는 이들이 얘기했던 우리들이 항상 강조했던 그런 서로의 뭉침이 그 피드백을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